와디신발창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디입니다. 오늘은 레드윙 매장에서 레드윙 광고 영상으로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레드윙 브랜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이규철입니다. 아, 이규철이. 아, 반갑습니다. 레드윙은 좀 저나 이 스니커 매니아들에게 모두가 알고 있는 브랜드지만 실제로 접하기는 굉장히 생소한 브랜드. 생소는 아니에요. 왜냐면 레드윙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지만 신어보지 않아요. 신어볼 기회는 조금 적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어떤 브랜드인가요? 레드윙은 우선 부츠 브랜드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미국에서 미네소타의 레드윙이라는 시티에서 생산되고 있는 레드윙 부츠입니다. 아, 도시 이름이 레드윙이에요? 네, 도시 이름이 레드윙입니다. 몇 년도요? 이게 생긴 게 1908년도에 생겼어요. 와, 112년이잖아. 그쵸, 지금 와. 112년 정도 됐죠. 지금 한국에서 그럼 레드윙을 총판하고 계시는 회사? 네, 서플라이 뉴트라는 회사에서 지금 한국의 총판을 맡고 네네. 있고요. 저는 이제 거기서 브랜드 매니저 겸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레드윙, 우리 딱 와코텍 분들한테 한마디로 빡 얘기해서 이런 브랜드다. 부츠는 레드윙이다. 아,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 레드윙 광고를 또 받으면서 그렇다면 그 누구보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라고 해가지고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 얼마에 어디서 살 수 있는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설명을 먼저 듣고 끝까지 네.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제품들은 뭐죠? 이제 저희가 와디님이 아까 설명한 것처럼 프로모션을 진행할 제품들이에요. 아~ 이 두 제품이 프로모션을 진행할 제품이고요. 네, 요 제품명이 뭐죠? 이거는 아이리쉬 셔터 목토라고 합니다. 레드윙 목토까지는 들어봤어요. 가장 스테디셀러죠? 그쵸, 가장 전세계 스테디셀러 제품이 목토고요. 이제 레드윙의 아이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제품의 특징은? 제품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일반 부츠와 다르게 모카신의 유래에 대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모카신이 뭐예요? 모카신이 이제 인디언들이 신던 신발을 모카신이라고 하거든요. 그 가죽, 예, 알죠, 알죠. 네네, 사슴 가죽 만들어진 모카신 신발을 유형을 따서 부츠를 만든 신발이에요. 그 최초로 제작은 1952년도에 와, 이 신발이 저희 아버지가 했고. 52년생이신데. 아, 그러시면 저희 아버님 52년생이신데. 아, 정말요? 1952년도에 처음에 만들어졌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 목토와 다르게 이거는 아이리쉬 셔터 모델이라고 해갖고 이제 오리지널티를 담은 제품이에요. 지금 나오는 목토들은 색상이 많이 변하고 디자인은 똑같지만은 가죽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현대화됐다면은 이 제품은 그 당시 만들어진 제품은 그대로 복각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이키로 치면 OG 실루엣 그런 그쵸. 거네요. 네네. 52년도에 만들었던 실루엣을 그대로. 대부분 다시 만들어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색상 같은 경우가 이제 이 제품이 가장 원조 제품이라 할 수 있죠. 번호는 9875인데요. 그게 뭐예요? 저희 레드윙 같은 경우는 모든 제품이 다 번호로 돼 있어요. 오, 네. 네. 그래서 얘는 9875. 얘는 9874. 아, 색깔별로 또 다르고. 색깔별로 다르고. 품번이 되겠네요. 품번이 되고. 이제 뭐, 아까 설명해주신 목토의 가장 메인 모델 같은 경우죠. 이 목토 오로 레거시 제품은 875. 오, 요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같은 디자인의 색깔만 좀 다른 거죠? 색깔하고 가죽이 다르죠. 가죽? 네. 이건 무슨 가죽, 무슨 가죽이에요? 오일 텐더 레더인데요. 얘 같은 경우가 이제 가죽이 더 한 단급 위에 가죽으로 보시면 돼요. 갖고서는 유분기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고요. 네. 만져보시면은 부드러움이 훨씬 많고요. 이게 더 좋은 거다. 훨씬 더 좋은 가죽이에요. 가장 최상의 가죽을 생각하신다면 되고요. 뭐 얘도 이제 최상의 가죽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은 얘는 진짜 제일 찐 가죽이죠. 찐 가죽 중에서 찐 가죽만 사용하는 거고 소? 소죠. 네. 아, 소의 어느 부위인지도 알아요? 소 등. 등? 네, 등 부위. 등 가죽. 제가 이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네네. 등 가죽이 다 똑같은 등 가죽이 아니다라는 거. 왜요? 지금 해주시죠. 아, 지금 할까요? 아, 지금 좀 이따가 딱 파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왜요? 왜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진짜 가죽, 제뉴얼 레더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는 진짜 가죽이 아니에요. 합성 피혁? 합성 피혁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죽을 말 그대로 평면을 잘라서 거기다 PU 코팅이라고 하죠. 플라스틱 네. 코팅을 덮은 거를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진짜 오리지널 가죽이라 말을 하는데요. 레드윙 같은 경우는 풀 그레인 레더라고 그래요. 네. 풀 그레인 레더는 뭐냐? 말 그대로 진짜 통 가죽이에요. 소의. 네, 네. 통 가죽을 잘라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가죽의 질이 다르죠. 왜냐면은 다른 회사의 부츠 브랜드들이나 다른 회사의 가죽 제품들을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신다 보면은 오래 신을 수가 없어요. 가죽이 달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얗게 올라오고 네네네네. 그러면서 아무리 시케어를 해도 금방 벗겨진단 말이에요. 레드윙 같은 경우는 풀그레인 가죽이기 때문에 가죽을 에이징 시킨다고 저희가 표현을 시켜요. 이제 가죽을 좀 찾아보시면은 네이버나 뭐 구글을 찾아보시면은 얘는 신으면 신을수록 더 멋있어진다. 그러니까 그거는 레드윙의 되게 특징이잖아요. 사람들이 특징이죠. 모두 다 알고 있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가죽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가죽의 특성상 일반 가죽 제품하고 풀그레인 레더 가죽하고는 완전 다르다 보시면 돼요. 삐처리 하겠지만 다 짝퉁이죠. 삐처리 하겠지만 네, 다 찐 가죽이라 볼 수 없어요.
같으면 스웨이드잖아요. 네. 스웨이드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저희 스웨이드 제품이에요. 얘는 어떻게 다르냐, 일반 스웨이드 제품들하고. 아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실 운동화에 들어가는 스웨이드는 진짜 저퀄이잖아요. 저퀄이죠. 저는 이거, 스웨이드를 할 수 없죠. 이거는 진짜 아 이게 스웨이드구나. 이게 보시면은 네. 오. 이게 앞뒤가 그냥 바뀐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신발의 안에가 스웨이드고 아. 안에가 가죽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가죽인 거죠 이 스웨이드도. 그렇네. 네. 그러니까 통 가죽을 사용했기 때문에 레드윙 같은 경우는 그냥 앞뒤만 바꿔서. 오, 자신감 있다. 아 그럼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부츠는 레드윙이다. 부츠는 레드윙이다. 아 제가 지금 하나를 지금 신었는데 사실 정말 부츠를 한 20년 만에 신어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편하다.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편하다. 생각보다 편하다. 이게 비브람 솔이라고. 네, 이제 레드윙 솔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레드윙 로어가 적혀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비브람에서 자체 제작을 해주는 거예요. 레드윙만. 그렇기 때문에 잭션 트레드 솔을 레드윙만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레드윙의 모든 제품들에는 다 비브람 솔이 들어가신다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비브람 솔에서 항상 자기가 솔을 만들면 비브람 로고를 박아요. 맞아요. 근데 그 회사가 자기네 회사보다 더 유명할 경우를 안 박는 것 같아 제 느낌에는. 네. 레드윙은 비브람이 만들었지만 비브람 로고를 안 박았다. 맞아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창가리도 된다고 저는. 네 맞아요. 뭐 하나 사서 평생 신는다 뭐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드윙의 저희 모토가 계속해서 오래 신는 거죠. 농담 삼아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반평생 신는 부츠. 그 다음에 아들한테 물려주는 유산. 네. 물려줘야겠다 나도. 네 이제 신고 해갖고선 창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 네. 매장에서 구입하시고 갖고 오신 분들은 저희가 30% 정도의 할인을 해드려요. 일반 가격보다. 무슨 말이에요? 뭘 30%? 창가리 자체를 30% 해드려요. 저희 이제 레드윙 코리아 회원분들에 한해서 아. 30% 정도의 할인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 3-4년 신으시다가 교환하러 오시면은 창이 새 거가 되는 거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밑창가리가 있고 전창가리가 있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밑창가리는 말 그대로 이 밑창만 교환하는 거예요. 네네네. 저희는 전창가리를 추천드려요. 왜냐? 갈았을 때 새 신발처럼 다시 신어야 되잖아요. 전창가리 할 경우 안에 이제 레드윙에 코르코가 막혀 있어요. 레드윙에. 그 와인 병 뚜껑에 들어가는 코르크. 네, 코르코가 네. 들어있어서 얘도 이제 안착이 돼요. 네, 발모양대로. 발모양대로 안착이 네. 되는데 이제 오래 신다 보면 코르코가 이제 메마를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갈라짐이 현상이 생길 거 안에서 오래 신고 10분 신으면은 코르코까지 교환을 하시면은 다시 새 것처럼 신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매장 여기 가로수길 주소는 여기 있는데 여기로 오시면은 전부 다 또 신어보실 수 있다고. 네 저희가 프로모션을 진행하지만은 신어보시고 사이즈에 맞는 제품을 사시는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저도 와서 신어봤는데 여기 굉장히 친절하게 다 피팅을 해주신 다음에 너는 80 신어라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적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안한 거죠. 자기 발 사이즈가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다 이제 매장에서 오시면은 저희 매장 스태프분들이 바로 확인하시고 사이즈를 재주시죠. 그래서 반 사이즈 업하세요. 맞습니다. 아니면 정 사이즈 신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이 매장의 인테리어도 보면 이런 고재들 이런 것과 빈티지함들 막 이런 게 엄청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올드한 것들 다 오래된 나무들 비싼 건데 네. 요거를 봤는데 이게 네. 59년 59년 네 59년 제품이에요. 새 거 같죠. 누가 신은 건 아니에요? 신었던 제품이죠. 많이 신었던 제품은 아니고 이제 본사에서 이제 이런 아케이브 상품들을 보관하고 있다가 매장을 내면은 이런 것들 제공을 해주죠. 나중에 한 몇십 년 더 있으면 박물관 갈 친구. 저희가 레드윙 매장이지만 네. 레드윙 뮤지엄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레드윙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다음에 네. 빈티지한 제품들 케어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워커의 기능적인 부분으로 볼 때는 등산인가요? 등산은 아니죠. 워커는 말처럼 광부들 또는 이제 일을 하셨던 분들 밖에서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신발이죠. 근데 이제 레드윙 같은 경우도 두 가지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는 워크 라인이 있고 헤리티지 라인이 있는데 이 라인들은 옛날의 제품들을 다 복합한 제품이라 보시면 돼요. 가격이 또 상당해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가죽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 비싼 제품이 아니라고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게 비싸다 생각하시면은 풀그레인 레더 부츠를 딴 거 찾아보세요. 가격이 훨씬 비쌀 거예요. 그렇구나. 비싸지 않다고 설명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패너리를 소유하고 있어요. 패너리가 뭐예요? 패너리 가죽 공장. 오. 자체 가죽 공장을 갖고 있는 부츠 회사예요. 오. 그런 부츠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다른 부츠 회사들은 다 부츠의 가죽을 공장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인건비나 생산비나 이런 것들이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레드윙은 자체적으로 제공을 받기 때문에 가죽의 질도 훨씬 더 우수하다고 제가 설명드릴 수 있고요. 왜냐면 자기네 걸 쓰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제품을 쓸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죠. 이 정도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월급 좀 더 받으셔야 되는 거 같아요.
이거 어떻게 반응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대표님 보고 계실 거라서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뭐 알찬 설명 네네. 머리에 쏙쏙 박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되게 불편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불편하지 않다라는 거 오늘 처음 느꼈고요 저는. 네, 여러분들도 와서 한번 신어보시고 저희가 밑에다가 링크를 넣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와디 신발장 구독자분들만을 위한 가격 왜 몇 프로 할인이라고 말씀을 못 드리냐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덕가까지 한다고 해서 아직 협의 중입니다. 더 힘들어요. 최종 합의된 가격으로 제가 밑에다가 넣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다 사실 하는 거 아니고 워커에 관심이 있으셨다 레드윙 좀 멋있는 것 같다 이번 기회에 구매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 제가 여러분들 예쁘게 한번 세팅해가지고 넣을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겨울이 오고 있어요. 겨울은 워커의 계절이에요. 근데 진짜 이거 겨울 긴 바지에 너무 찰떡이라 네 뭐 이제 긴 바지도 되고 드레스 부츠로도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입냐에 코디에 따라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매장분들 코디가 상당해요. 오 그러니까요 되게 강렬하시는데 네, 저는 되게 무난하게 입는데 덜덜덜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아 이렇게도 착용이 가능하구나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근데 같아요. 근데 이게 스트리트웨어 저같이 이제 스트리트웨어를 좋아하는 사람 청바지 뭐 후드티 티셔츠 이런 거에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왜냐면은 레드윙을 좋아하는 주변인들은 옷을 전부 다 약간 아메카지 스타일 네, 맞아요. 되게 아방가르드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냥 이렇게 무난하게 청바지에다가 저는 이거 자주 입는 배기 청바지고 뭐 후드티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는데도 무난하더라. 네. 레드윙을 신으시는 분은 유명하신 분 되게 많아요. 네. 중에서 뭐 힙합씬에서도 많이 유명하고 크리스 브라운 같은 경우도 제품을 소지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드레이크 드레이크도 레드윙을 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신죠. 저희 매장에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 변요한 씨 오 루피 뭐 이시언님 김수로님께서 얼마 전에 방송 한번 하셨더라고요. 여름에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신발은 레드윙이다. 오 여름에요? 네 여름에 이제 프로그램 예능을 찍으시는데 아. 거기서 신발은 레드윙이지 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 잘 하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레드윙 그리고 디스트리뷰터 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뭘로 검색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지 이제 레드윙 코리아를 치시면 되고 아니면 레드윙 헤리티지라고 치시면은 나오고요. 그다음에 레드윙 그냥 네이버에 치셔도 가장 상단 사이트에 본사 게 있고 그 밑에 게 저희 게 떠요. 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레드윙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는 시간이었고요. 네네. 못다 하신 말씀이라든지 못다 한 말은 너무 많은데 아. 우선은 많은 분들이 이제 레드윙은 불편한 신발이다, 뭐 비싼 신발이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계신데 싼 신발은 아니고 저도 인정을 해요. 인정하지만은 제품의 특수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소가죽이고 풀그레인 레더 수제예요 혹시 반수제라고 볼 수 있지. 로 이제 구디에 위크를 돌리죠. 근데 사람이 잡고선 돌려줘야 돼요. 굉장히 많은 걸 알고 계시네요. 브랜드 매니저라면 이 정도는 브랜드 매니저 나도 이렇게 알기가 어려운데 감동하고 있었습니다. 아, 뭐 알겠습니다. 또 네. 다른 못다 하신 말씀. 네, 뭐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은 부츠에게 됩니다, 여러분. 네. 스니커즈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씩은 있으면 좋다. 겨울엔 부츠를 신고 다니세요. 저의 의견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면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밑에 링크에서 어떤 가격인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레드윙 또 주변에 오다가다 보시면은 아 저런 브랜드였구나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레드윙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